윤상직 위원님 예, 질의 주시죠. 부산 계장군 출신 윤상직 의원입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부총리 말이죠. 네. 삼성전자가 그 스마트폰 보급형 6천만 대를 중국 ODM으로 발주하겠다는 보도 보셨죠? 예. 어느 정도 매출, 국내 기업의 매출 차질 예상됩니까? 뭐 거기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그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가 모르시면 되겠어요? 뭐 3조 4천억이라 그럽니다. 예. 이게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지만 부총리가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뭐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그 기업들은 네. 납품 기업들은 지금 원가 절감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예? 소득주도 흥리한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시켜 놓으니까 일꼬리 놓잖아요. 책임지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총리가 점검도 안 해봤어요? 예, 그쯤 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산업부 차관이죠? 예, 예, 차관 나와 있습니다. 전기요금 먼저 올릴 거예요. 지금 김정갑 사장이 했던 것처럼 이야기해 보면은 최소한 인상률이 2, 3%는 나올 것 같은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 발표한 바가 없고요. 그 아니 언제 올릴 거냐고요. 예, 지난번에 한전이 경영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누진제 개편하면서 경영 공시한 바에 따르면 필수 사용량 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 그거는 이제 주택용에 대한 개시별 요금 제도 도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인가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검토 시간이 필요한 선거 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전이 검토가 돼야 그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전에서 말이죠. 주택용은 원가 70%, 농업용은 30%, 산업용은 원가 해소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보급형 6천만 대를 중국 OEM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하면은 산업용 전기요금 손 안 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산업용은 지금도 그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 잘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말이죠. 이 중대한 사안. 우리 기업의 매출이 3조 4천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안 하고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항상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라 이래서 되겠어요? 다음 사실상 그 현금성 복지, 퍼주기 복지 못지않게 무서운 게 전시성 행정입니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경제 총괄하고 계시죠? 네, 예, 뭐 부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부처들이 다 수소경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결국은 뭐라 생각하세요? 수소경제 핵심은? 뭐 아무래도 수소가 친환경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뭐 보급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말이죠. 수소 가격입니다. 예? 지금 수소 가격이 얼마예요? 정부도 수소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락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 로드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말이죠. 지금 킬로그램당 8,000원으로 돼 있어요. 1킬로그램이면은 수소 전기 차량이 백소가 100km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km에 80원밖에 안 되거든요.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데 왜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뭐 수소 가격이 높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가 잘 안 깔려 있어서 보급이 저는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충전소를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민간 보조가 없으면은 킬로그램도 5만 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참 무리하다는 거죠.
앞으로 3,000원까지 2040년에 3,000원까지 가격 인하하겠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뭐가 뒷받침돼야 되겠습니까? 촛줄 가스라고 그러대요, 수소라고 그러대요. LNG를 갖다가 개질해가지고 수소로 추출해서 쓰겠다고요? 그렇게 맞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차관 답변. 예, 산업부 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을 크게 네 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부생수소가 지금 현재는 주종이긴 합니다만 당분간은 말씀하셨던 LNG를 개질해서 쓰는 개질수를 쓸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실증 실험에 들어가 있는 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잉여 전력을 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해서 수전해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브루나이나 호주 같은 이 자원 부국에서 이 갈탄 같은 것들을 개질해서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해서 액화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다 좋습니다. 예. 예, 좋은데 결과적으로 여기도 에너지 가격에 관련돼 있거든요. 전기요금 계속 올리면 말이죠. 이 정부는 지금 전기요금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수소 경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3,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출 수소를. 그, 예, 수소를. 말씀드렸던 예. 대로 일본의 경우에 그 아니 개질 수소를 이야기하잖아요. 갈탄 같은 것을 개질하는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가져올 경우에 현재 가격의 절반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저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부생수소가 그 생산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저 울산하고 대산하고 광양 이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은 생산 기지가 생기면 좀 더 운송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수소 가격이 일반 휘발유 대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 차량 보급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지금 보조금으로 또 떠칠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작년에 올해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3,704억인데 내년도에 정부안 기준으로 5,643억 원이네요. 부총리 말이죠. 한번 이거 들여다보십시오. 예. 수소 경제 해야 된다 하니까 각 부처가 다 뛰어들었어요. 중복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네. 수소버스용 산업부에서 하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 있어요. 충전소 설치 보조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 잘 한번 로드맵을 새로 정비를 해보시라 이거죠. 각 부처가 수소 경제 안 하면은 대통령한테 평가 못 받는다 싶어서 서로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의원님 뭐 지금 표현이 막 뛰어든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정부로서는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방안 같은 거를 합동으로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철도에 수소 연료 전지를 쓰겠다는 거,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추진 선박을 만들겠다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아득한 이야기예요. 버스나 차부터 먼저 하시죠. 예, 지금 주축이 어차피 자동차하고 버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각 부처가 예, 예? 아 옛날에 안 해봤어요. 아니요, 의원님 지금 예, 저는 그다음에 그걸 제가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어쨌든 간에 퇴조하고 나름대로 혁신 성장으로 가면서 뭐 수소 경제를 하기도 좋고. 또 소부장을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소부장이 이게 정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책 차원에서 나왔는데 이거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올해보다 두 배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용 가능해요? 쓸 수 있어요, 정말? 예, 지금 뭐 다 계획을 지금 같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요. 네. 완전히 신규 사업만 한 6천억에서 7천억이더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R&D 2분의 1 이상이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이거요.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중에 많은 기업들이 R&D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망할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여다보시죠. 저는 신규 사업이 2분위기는 줄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시면 내 후년에 넣으시죠. 내년도에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안 그러면 무리하게 쓰게 돼 있고요.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해서 했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 추경도 주셔가지고 추경에 대한 계속 사업비적 성격도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준비돼 있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는 뭐 지원 그 예산을 집행한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국제 교육을 지켜가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 차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복을 받았는데 잘 세심히 가시라고요. 이거 예.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적을 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점도 다 감안하겠습니다. 감안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자, 이 정부가 핵심 승리한다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죠. 대통령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기부 장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데이터 산법이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고요. 뭐 다른 것들은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타다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각 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뛰질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타다 어찌 된 거예요? 검찰로부터 보고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받았다 안 받았다 뭐. 못 받았다고 법무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타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이 정부가 즉비생산한다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은 무리하게 책임을 덮어씌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 공무원들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이 사안이 공유경제의 가장 큰 상징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매듭을 푸는 것도 중요하고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공무원 대하는 거 이제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각 부처가 핑퐁 치고 들었다 못 들었다 보고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걸 자업자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재부총리 말이죠. 공기업 방만 경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부로서도 뭐 공기업 당연히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중심에 서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공부문 개혁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과 이 성과급 도입 이런 걸 많이 추진했잖아요. 예. 다 무너졌잖아요. 앞으로 공기업 경영 효율화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못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 그 성과급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변동이 있었지만은 경영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은 부채 비율이나 뭐 부채 규모 이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개선되진 않았죠. 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전체의 부채 비율이 지금 155%인데요. 물론 지난 정부 때 220%에서 쭉 내려왔지만은 6년 연속 그 부채 비율은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부분이 방만한 것은 이야기 지적을 안 하셔도 잘 알 겁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요. 나라가 망하거든요. 공공부분이 국가 경제에 개입해가지고 좋은 거 많지 않습니다. 시장의 실패에서만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공공부분에 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총리도 그렇고 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세 개 들으십시오. 기재부 부총리, 복지부 장관, 여가부 장관, 농림부 장관, 노동부 장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우리가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의 많은 문제에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WTO 개도국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잖아요. 농업 혁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스마트 농업, 그 다음에 도시 근교 농업 이거 하면요. 저는 청년층들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 산업이 농업에 태어날 수 있다고요. 농림부 장관 계세요? 시설원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생산비 에너지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제가 그 퍼센트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제일 큰 비용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요. 40%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은 우리 농업이 농촌이 아닌 농업이 수출 산업으로 클 수 있고 많은 일자리 또 젊은 친구들이 농업의 종사함으로써 결혼 문제 예, 뭐 의원님 그 지금 말씀 주신 정책 권고를 저희가 아주 귀담아 듣겠습니다. 저희도 뭐 혹시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한번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